위 설설화. 남녀 간의 난잡하고 부정한 성생활을 소재로 한 설화. 음담패설, 내용 우수운 이야기 소담에 속하는 것으로 속칭 음담패설이라고 한다. 이는 음담이나 반윤리적인 패설 따위를 변칭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소담의 강류형, 예컨대 사기형, 기지형, 과장형 등에 배속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비교육적이고 또 청자와 구현 장소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소화와는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위설담에는 대개의 경우 간통이 주요 주제로 되고 있으며 성기 또는 성행위에 대한 직설적인 묘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자화하기가 곤란하며 고금 소총과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기록보다는 구전에 의한 자료가 훨씬 많다. 따라서 설화의 종류 중에서 가장 미정리된 분야가 위설담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구전되는 이야기가 많으나 이 구전이 수집,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고금 소총에 기록된 내용을 분류하면 그것이 곧 위설설화의 전반적 내용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민중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